안녕하세요.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TV 배우 오늘 아침에 모닝 토크쇼는 갑자기 60년 전에 초등학교 교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명문 초등학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똥통 초등학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변두리 초등학교 나오셨습니까? 저요, 아주 시골 깡촌 충북 중원군 주덕면 신중리 신촌 38번지 주덕초등학교 24회입니다. 오늘 보니까 86회 졸업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4회니까 62년 전에 졸업을 했군요. 그때 교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는요, 나이가 들었어도 연식이 됐어도 별걸 다 기억하는 남자입니다. 서양화가 아닙니까? 그림 그리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아침 갑자기 그 추억의 60년 전 초등학교 교과가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교과 부르기 전에 우리가 다녔던 초등학교를 잠깐 소개해다 보면은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었어요.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1956년에 1학년 들어가서 1962년에 6학년을 졸업했더라고요. 그 당시 우리 학교는 물론 모두가 다 가난했고요. 계산해보면 지금 국민소득이 70달러였습니다. 지금 3만 5천 달러라고 그러죠. 올해가 70달러 시대에 살았으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점심을 우리 4학년 이상서부터 이제 도시락을 싸가져오잖아요. 그러면은 한 반에 52명인가 3명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한 30명 정도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22, 23명은 도시락 없이 그냥 우물가에서 물 한잔 마시고 말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미국에서 제공한 우유가루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우유가루를 처음에 그걸 쪄서 줬어요. 찌니까 그 어떤 모양이 나오는가 하면은 글쎄 엿 있잖아요. 엿 비슷해요. 근데 그거 엄청 딱딱해. 근데 그게 먹고 당시 그 어린아이들이 못 먹던 시절이라 그 기름기 있는 우유가 들어가니까 전부 다 설사를 쫙쫙 했어. 그래가지고 우유를 끓여서 줬어요. 학교에서 커다란 가마솥에 그 소사 선생님이라고 있었습니다. 소사라고 하면 여러분 뭐 요즘에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학교 일을 전반적으로 심부름 해주면서 한 달에 얼마를 버는 그런 거 제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꾼이죠. 학교 일꾼. 머슴이나 마찬가지죠. 그분이 커다란 가마솥에다가 우유 가루를 물에 풀어가지고 끓여가지고 소금을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 컵씩 줬어요. 그게 되게 맛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옥수수 가루가 미국에서 이제 그 원조가 들어왔는데 그거를 이제 쪄가지고 사카린 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뭐 설탕살 돈은 없으니까 사카린을 넣어가지고 소금하고 넣어가지고 이거 동글동글하게 해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줬는데 그게 또 기가 막히게 맛있었어. 그리고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조회를 했잖아요. 조회. 뭐 요즘에 젊은이들이 뭐 이 애국 조회는 잘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조회가 있었는데 뭐 이제 교장 선생님의 훈시가 아주 길어요. 우리는 뭐 그 당시 못 먹었을 때니까 그냥 줄 세워가지고 서 있기도 힘든데 교장 선생님은 훈시는 왜 그렇게 길고 잔소리가 많은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하는 게 또 30분이에요. 아, 지겨워. 교단에 올라가시면은 그렇게 아이들한테 훈육할 게 많은지 모르지만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는 하여튼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놀랍게도 새마을 운동을 하던 시절이라서 학교 아침에 갈 때 있잖아요. 풀을 뜯어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요즘에 그 사람들이라면 별 희한한 소리를 다 하고 앉았네 그러겠지만 비료 대신 그 풀을 썩혀가지고 그걸 갖다 거름을 주면은 농사가 잘 된다 이래가지고 글쎄 우리 그 학교에도 그 밭이 있었어요. 학교 논밭이 있는데 거기다 주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각 반마다 이렇게 팻말을 붙여놓고요 거기다가 매일매일 1kg인가 뭐 2kg 한 관 이상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걸 아침에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뜯어다가 날 새끼들 다 묶어가지고 그걸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옆집에 있는 애, 원래라는 애는 글쎄, 그 킬로그램을 맞추기 위해서 풀 속에다가 돌멩이를 넣었다가 막 야단 맞았어요. 무게를 좀 나가게 하려고. 그런 게 생각이 납니다. 네, 오늘 중요한 것은요, 10월 달이나 11월 초, 10월 달에 되게 해요. 가을 운동회를 하잖아요, 농촌에서는. 그 가을 운동회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 당시에는요, 우리 그 초등학교가 1200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 좀 이따 이제 교과를 마지막에 부르겠지만, 1200명인데 지금 54명이 돼요. 그것도 한 20명이 동남아 여자들이 놓은 아이고. 가을 운동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온면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그 집합하는 그거 봐서는 장터 이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별의별 장애물 경기도 있고요. 또 릴레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뭐 그냥 엄마 손잡고 달리기도 있고요. 또 백군 천군 이겨라 뭐 이런 것도 있고 아주 가을 운동회가 아주 재미있어요. 그 클라이막스는 맨 마지막에 예, 릴레이 하는 거잖아요. 그 백군 대표자 5명, 천군 대표자 5명 이래가지고 릴레이 하는데 그게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저기 애들 올라가서 타는 거, 올라가서 맨몇쯤 이렇게 손 들고 맨한 4층, 5층 탑을 쌓는 거, 아,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댓글 좀 달아주세요. 가을 운동회가 추억에 예, 참 가장 재밌는 이야기였는데, 아, 글쎄, 가족마다 전부 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소풍 비슷하게 이제 점심시간이 되면은 막그 나눠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장터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 국밥을 파는데 그 국밥 냄새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근데 우리 엄마는 그래서 국밥은 그냥 시커먼 보리밥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김치하고 그냥 나고 먹으라고 해서 난 창피해서 죽을 뻔했어. 이게 뭐 다른 사람들도 그 당시에 아주 잘 사는 사람이나 김밥 사지, 김밥을 사는 싸가지고 오는 사람은 거의 90%가 없어요. 대개가 다 그냥 쌀밥 조금 넣고 전부 다 보리밥이지 뭐. 우리 집은 뭐 보리밥도 점심도 제대로 못 먹을 때니까. 어쨌든 가을 운동회 추억의 그 초등학교 생각이 나서 오늘 교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덕초등학교라고 해서 충북 충주시에서 한 30리 떨어진 곳이에요. 지금은 충주시로 편입이 돼가지고 충주시 주덕읍 이렇게 돼 있는데 주덕초등학교가 제가 나온 학교거든요. 그렇게 한번 불러볼게요. 저기 뭐그 학교는요, 교과는 그 지역의 이제 산과 강을 주제로 한 그런 가사가 많습니다. 우리 교과도 그래요. 오랜 역사 몸에 싣고 반공의 속옷은 웅장하고 무겁직한 오래산 아래 요도천 흐르는 물 기슭에다가 놀다랗게 터잡은 우리 학교는 주도권아 전현웅의 배움의 털새. 야, 나 기억력 대단하죠? 그러니까 80이 아니라 62년 전에 교과를 부를 수 있다니. 우리 그 주덕초등학교 거기에 가봤더니요, 86회가 올해 2023년 2월 달에 졸업을 했고요. 총 졸업생이 1574명이랍니다. 그 중에서 저도 한 명이고요. 여러분, 오늘 아침 특별히 옛날 초등학교 교과를 한번 불러봤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교과 기억나십니까? 지금 이 시간 내에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오랜 역사 몸에 싣고 반공의 속옷은 웅장하고 무겁직한 오래산 아래 요도천 흐르는 물 기슭에다가 널따랗게 터잡은 우리 학교는 주도권아 전현웅의 배움의 터일세.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